어, 이거 면접위원들이 좋게 봤나 보다 했는데 다 그럼 떨어졌어요. 문이 딱 열렸을 때 어? 이게 뭐지? 아, 말 잘못한 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재육성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지원 연구원입니다. 저는 신기술 분야 융합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산업계가 요구하는 신산업에 대한 디자인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균형발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종 연구원입니다. 디자인 역량이 부족한 중소, 중견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 그리고 홍보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학선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재현 연구원입니다. 저는 한국 디자인을 해외에 알리고 해외 디자인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과홍보실 경영평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주엽 연구원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본반 성장평가와 같은 외부 평가를 대응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이랑 공공기관을 좀 준비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분야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고를 찾던 중에 디자인진흥원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원래부터 문화예술이나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 성향상 또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과 잘 맞을 것 같아서 조금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일도 해보고 좀 탐색을 해본 결과 잘 맞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과 시각예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찾아보다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재학 시절에 소상공인에게 마케팅을 도와주는 창업 동아리를 하면서 홍보물 제작을 하면서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마침 채용 공고에 디자인 진흥원 채용 공고 올라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준비하면서 가장 저는 어려웠던 점이 자소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소서의 어려움을 좀 더 덜기 위해서 미리 대학교 시절에 공모전이나 창업 동아리 같은 대외 활동을 좀 더 신경 써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 이름? 예전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진흥원이라고만 썼으면 서류 탈락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명심하고 썼던 것 같아요. 22년도 입사할 때는 서류 전형이 적부였어요. 그 적부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양식이나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좀 기준을 맞춰서 작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게 하나의 전형일 뿐이더라도 나중에 이제 면접 전형이나 다른 전형에서 충분히 이제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제 서류를 보고 또 인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그냥 많이 자소서를 써본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을 자소서에다 녹여서 썼거든요. 그 경험에 관련돼서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경험이 진짠지 가짠지를 좀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부풀려서 쓰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아, 네. 근데 또 너무 또 과장되게 쓰면 또 면접위원분들은 또 전문가니까 바로 들통이 나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 대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때는 몇 점이었죠? 저희 때는 700점 이상이면 네,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전형은 없었나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전형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글로벌 학산실에 해외 진출 직무로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학 필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토익 한 800점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디자인 직무로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NCS가 기본으로 시험으로 치고 그 다음에 저 직무 시험, 전공 시험이 따로 이제 디자인 경영 관련된 그런 시험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과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책이 없어요, 사실. 어떠한 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특화돼서 그 문제 서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그런 문제 서적이 없어서 공무원 중에 디자인 직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 기출을 풀면 좀 많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직무 시험을 이제 모의고사를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저희 뭐 이렇게 디자인과 관련된 기사 시험들 컬러리스트 시각 뭐 이런 부분들 기사 시험 문제 은행을 계속 돌렸어요. 근데 저는 NCS가 조금 아슬했던 것 같아요.
있는데 다만 그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전공 점수가 높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슈엽 씨는? 저는 전공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많을 거예요. NCS는 부족해서 전공을 더 공부하는. 저도 똑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네, 저는 사실 NCS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정말 무식하게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 많이 풀면서 공부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실 취준할 때 되면은 본인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과감히 좀 잘하는 부분에 점수대를 올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한 권만 샀어요. 한 권만 사서 일단 처음에는 한 권을 다 풀어보면서 제가 약한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일단 제가 강점이 있는 부분부터 좀 마스터를 하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집중을 했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좀 후순위로 둬서 저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았나. 저는 추리 쪽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디가 힘드셨어요? 저는 그 수리 쪽이 네, 좀 많이 부족하다 느껴서 저도 문제 해결이나 의사소통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다들 전공 시험이 더 자신 있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전공에 자신이 없어서 경제 이런 거는 정말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제 행정같이 조금 벼락치기로 가능한 부분 좀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기출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시간을 재면서 빨리 못 푸는 문제를 버리는 연습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져가고 버리고 빨리 버리고 왜냐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NCS는 뭐 100점 맞아야지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니까 네, 시간 내 다 못 풉니다. 근데 결국은 다 선택과 집중으로 뭔가 하나가 보이는 것 같네요. 먼저 면접 스터디를 먼저 구했어요. 빠르게 서류 종이 합격한 걸 알자마자 5명, 6명 정도 모여서 면접 스터디를 꾸려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희 동기 중에 한 분도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합격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면접이 두 단계 그리고 네 가지 종류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준비할 부분이 많았고 토의 면접이랑 PT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무 중심의 질문이 나올 게 이제 예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전 자료 조사나 리서치 이런 걸로 많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역량이나 이제 인성 면접 같은 것도 사실 뭐 일반적인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이제 자기 자소서 기반 경험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게 좀 예상이 갔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경험들이나 썼던 그런 표현들 같은 걸 다시 한번 복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PT 면접에, 토의 면접의 주제는 주로 뭐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진출 직무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한국 디자인을 해외에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되게 거시적인 주제였고 그걸로 한 15분 정도 PPT를 만든 다음에 한 5분 정도 발표를 해야 했었습니다. 네. PPT를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만들고 대신 디자인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그 논리 구조를 짰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어떤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짜는 데 조금 더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순발력이나 임기응변 이런 게 정말 중요했던 면접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디자인 직무고 디자인 진흥원의 면접이었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그냥 디자인만 팠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디자인 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카이브라든지 관련 유관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홈페이지들을 참고하면서 이런 소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 참고하고 그리고 관련 통계 아니면은 저희 원에서 발간했었던 연구 자료도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최신 위주로 제 생각을 정리하듯이 준비를 했었고 PT 면접이라고 하면 다들 디자인 진흥원이니까 디자인을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합격했었던 동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PT 어떻게 만들었냐? 라고 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표지 포함해서 두 장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제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 회사에 접목시켜서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약간 논리 구조를 잘 짜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꾸준히 뭔가 디자인 산업에 대한 파악은, 트렌드에 대한 파악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나왔을 때 사실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 심사를 하시는 면접관들을 이제 납득시키려면 어떠한 정확한 수치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원에서 연구를 했었던 거라든지 발간했던 자료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월간 디자인이나 이런 해외 디자인 매체 같은 그런 내용들도 면접 전에 한번 파악을 하고 봤었는데 이게 오히려 뭔가 그 저희 홈페이지만 보고 간 분들과 조금 차별점이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은 신입 직원을 뽑는 자리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큰 그런 능력을 갖춘 인재를 뽑기보다는 좀 이제 사람들이랑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책임감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이제 저나 지원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직무가 조금 명확했기 때문에 평소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게 굉장히 플러스 포인트가 되었을 것 같긴 한데 절대 이거는 일반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뭐 업무에 대한 태도나 아니면 공공기관 업무 특성과 본인이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스스로 했어요. 저는 뭔가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라 순수한 시골 청년이다. 누구나 언더 부서장님들이든 저한테 쉽게 다가올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려고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그 경험에서 좀 중요한 키워드 뭐 책임? 뭐 이런 키워드 같은 거를 이제 좀 제 경험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돌발적인 질문이 나와도 내가 외운 답변이 아닌 좀 임기응변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좀 끌고 가게끔 면접을 준비했었던 것 같고 면접 답변을 할 때 제 경험을 이제 100% 다 활용을 해서 면접위원들이 딱 느꼈을 때 아 쟤는 진짜 저런 경험을 했구나 저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웠고 또 이런 거를 좀 느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좀 심사위원분들이 느낄 수 있게끔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 답변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외워서 가기보다는 원래 자소서 기반으로 내가 했었던 경험들을 정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얻었던 내용들을 그때그때 이제 편하게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했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걸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한 태도를 좀 보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정말 솔직함이 면접에서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시기 전에 뭔가 자신이 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이나 공부를 좀 해가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저는 너에 대한 키워드를 한 두 가지만 말해봐라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냥 뭐 배려심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보다는 충분히 그 고민해왔던 지점에서 답변을 할 수 있었어서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푸는 거 저는 원래 좀 대표적으로 이제 우황청심환을 먹었는데 근데 나는 우황청심환을 먹었는데 뭔가 좀 몸이 나른해지고 좀 정신이 몽롱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안 먹거든요. 그걸 안 먹고 그냥 어차피 면접하는 거 그냥 10분 정도만 버티면 되니까 그냥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심장은 요동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들은 말로는 저희 못지않게 면접 뭐 평가하시는 분들도 되게 긴장을 하고 있고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 점 생각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저 유튜브에서 본 건데 면접관님들이 이렇게 지하철에 앉아있는 아저씨들이라 생각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나마 면접 때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손발이나 다리 이렇게 떠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 면접 준비하실 때 손 동작을 좀 유념해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긴장되면 이제 말이 좀 빨라지고 또 목소리 톤이 일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무리 긴장돼도 제가 제 톤이랑 말하는 속도만 잘 유지해도 그게 좀 덜 티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다 하고 오면 된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면접에서는 저 같이 면접 보던 친구가 너무 외운 그 스크립트대로 답변을 하다가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가지고 아무 말을 못했어요 1분 동안. 근데 또 심사위원분들은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시고 그냥 편안한 상태로 자신감 있게 면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자기 개발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격증을 더 준비해볼까 아니면 토익 점수나
어학 점수를 좀더 높여볼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솔직히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후련해가지고 아 합격해가지고 아니 합격 전에 이제 그냥 네. 나오고 나면은 아 최선을 다했다? 아 나 다 했다 그죠 되거나 안 되거나 그냥 둘 중 하나다 합격 불합격 중요하지 않죠 네 그냥 중요하긴 하지 중요하지 그날만큼 저는 생각해보니까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그 토론 토의 면접을 했을 때 제시문이 알고 보니까 그 면접 한 일주일도 안 되게 그 기사가 난 그런 자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미리 파악했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는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저 갑자기 생각난 그 토이 면접을 처음 저도 해봐서 처음 해보는 면접 정형이라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물어봤죠. 토이 면접 준비하는 법 이렇게 했는데 다들 하나같이 절대 뭐 약간 리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자를 하지 말라고 사회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아 난 절대 사회자를 하지 않겠다 않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아 사회자였어요? 근데 네. 오히려 하는 게 더 좋은 점도 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너무 주도적인 사회자 말고 조율하는 맞아요. 사회자 있잖아요. 아,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회자는 좀 양날의 검 같은 느낌. 뭐 아니면 돈. 뭐 아니면 돈 느낌이라서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조율을 잘하고 찬반의 그런 어떤 의견 조율을 잘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이만 못하잖아요. 평소에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사회자만큼 꾸린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정리만 해주고 이렇게 대표해서 말해주면 돼요. 사실 저도 정리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분이라면 사회자를 꼭 하십시오. 꾸립니다. 혹시 2차 면접 어디서 보셨어요? 대회의실? 2차 면접이요? 어, 네, 맞아요. 대회의실. 대회의실.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2차 면접은 다 대회의실에서 면접을 봤는데 그 공간이 주는 긴장감이 엄청나거든요. 아,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마음가짐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되게 사진이 나가네요. 엄청 딱딱한 회의 장소인데 마이크를 이렇게 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PT까지 했기 때문에 좀 그 문이 딱 열렸을 때 어?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처음. 평가 면접관님도 진짜 교수님처럼 생겨가지고 맞아요. 엄청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 일단 뭐 위치? 수도권에.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중에서 분당이죠. 분당 야탑역 네. 5분 거리. 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네, 육아 휴직이나 뭐 출산 휴가 그리고 저희는 유학 휴직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이제 10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왔을 때 되게 이제 저희 부서 분들이 엄청 따뜻하게 잘 챙겨주셔서 적응하는 게 정말 그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다가다 만나신 분들도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좋은 게 장점이라 생각해요. 자료로 건물도 예쁘고 저희 기간 건물이 정말 예쁘고 제가 차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지하 4층까지 뚫려 있어서 정말 주차하기도 편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에서 5분 정도 거리라서 이렇게 출퇴근하는데 걱정도 없고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라고 하면 일단 좀 느낌이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딱딱하고 좀 수직적인 구조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저희는 뭐 복장도 그렇게 규제가 없고 밥도 동기들끼리 먹습니다. 저녁 회식도 많이 없는 없죠. 스타일이라서 강요가 없죠. 저녁 회식보다는 좀 이제 점심 회식 위주로 하는 분위기라서 저녁에 있는 삶을 보낼 수 저녁에 있는 네. 삶을 보낼 수 있다. 저 업무적으로도 뭔가 하나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되게 저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 되게 다양한 업계 분들과 산업계 사람들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처음에 이제 일 시작하는 입장에서 되게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도 가시지 않나요? 네, 내일 출발.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관련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딱딱한 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하지만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공조직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되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체계나 절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명확한 절차나 이런 규정 이런 거를 사실 업무 하실 때 선호하시는 분들은 되게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좀 과도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체계나 지침이 있기 때문에 더 편할 때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입사 지원하시기 전에 본인 성향이 이제 사조직에 더 맞는 성향인지 아니면 공공기관 업무에 조금 더 적성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고민하고 파악하고 본인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접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만 있으면은 저희 직무가 굉장히 재밌고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내가 공공기관과 잘 맞는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 지원하시면서 서류 필기 그리고 면접 모든 정력이 있어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순수한 청년의 이미지로 해서 꾸미지 않고 모든 인직원이나 부서장님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피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원 좋습니다. 진흥은 좋고 합격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